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우경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우경 차장 나와 계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국 증시가 아주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도 좀 분위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나라 뭐 증시도 이제 전일에도 코스닥이 약 3%의 강한 상승세를 좀 보였고 코스피도 이제 1%의 좀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이제 2900선을 조금은 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한 이틀 정도 나왔었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도 뭐 전일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나올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납품가대주 위주로에 대한 반등들이 오늘도 좀 펼쳐질 걸로 좀 보이고 있고 다양한 섹터들이 그동안에 좀 짓눌렸던 것에서 상승세를 좀 돌아서는 모습들은 긍정적인 투자적인 그런 그 분위기로 저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그 눈여겨보여야 될 좀 업종이라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주가를 가장 좀 짓눌렀었던 공급망 이슈, 전력난 이슈 이런 문제들이 좀 가장 좀 크게 좀 대두가 되고 있으면서 에너지에 대한 그런 그 전력화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글로벌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원자력 관련된 대한 그런 그 유럽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에서 새롭게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그런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원전주로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원전 관련주에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제 그 원전 관련주라고 한다면은 크게 이제 두산 중공업, 그 다음에 한전 산업, 한전 기술, 한전 KPS로 좀 나눠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전 그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국가, 한국전력 이하의 국가가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국가적인 산업, 원전 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수혜로 이제 저희가 좀 받을 수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 KPS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의 그런 화력, 이제 원자력 발전소의 이제 정비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고요.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를 정비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업체입니다. 원자로 관련 정비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약 한 70에서 75% 정도 갖고 있고, 뭐 원자력이 국가 안보와도 연관이 좀 깊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 대한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기에는 힘들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전에 대한 그런 그 관리들을 좀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얼마나 많은 상업 원정들이 조립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한전 KPS에 대한 그런 매출과 이익이 좀 성장할 걸로 좀 보이고 있는데 2022년 3월부터는 신하로 1호 기간 이제 상업 원전에 돌입할 예정이고요. 신하로 2기, 신고리 5기, 신고리 6기까지 지속적으로 좀 발전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2025년까지 매년 추가되고 예정이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현재 정부 정책에 대해서 크게 타격을 좀 덜 없는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속적인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그런 계획 예방 정비 공사에 대한 경상 정비에 대한 매출들이 꾸준하게 좀 증가될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원전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상당히 조금은 제약적인 측면들이 많으나 최근 들어서는 SMR 소형 모듈 원전으로 좀 전환을 하면서 새롭게 원전 산업을 좀 부흥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SMR 같은 경우에는 기존 대형 원전 대비해서 이제 안정성과 경제성이 좀 개선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적은 부지 면적에서 건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 뭐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등 원전 주요 국가들이 개발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SMR이 새로운 그런 신성장 동력으로 원전 산업에 대한 새로운 이슈로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부터는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그런 그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 뭐 전일에도 이제 프랑스가 이제 원전에 대한 그 확대, 원전에 대한 재검토를 좀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영국도 지금 뭐 영국에 대한 그 발전소의 비중이 풍력을 좀 강화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유럽이 최근에 좀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 중에서 원전의 좀 비중을 좀 높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고 뭐 천연가스라든가 유가에 대한 강세들이 쉽게 이제 가격을 좀 하락하기보다는 고공행진에 대한 가격들이 좀 지속이 될 걸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장 그 전기에 대한 효율이 가장 좋은 원전에 대한 부각들은 글로벌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제 좀 태동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주고 있어서 저희가 뭐 한전 KPS뿐만이 아니라 뭐 두산 중공업, 한전 기술, 한전 산업 이런 여러 종목에 대한 그런 체킹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자료 관련 정비업체 한전 KPS 자세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